안녕하세요. 저는 1형 당뇨인 24살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형 당뇨인 13살 양서연이라고 합니다. 2형 당뇨는 췌장의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할수 있고, 1형 당뇨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더 이상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2형은 먹는 약이나 습관 조절이나 이런 걸로 약간 유지를 할수 있다면, 1형 당뇨는 무조건 인슐린 주사제를 활용해서 평생 동안 주사를 맞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3대 증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음, 다뇨, 다식 이렇게 있어요. 고혈당이 오면은 쉽게 무기력해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피로감이 느껴지고 저혈당이 오면 어지러움, 배고픔, 치아가 희미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심할 때는 저혈당 쇼크로 사망까지 이르를 수 있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15kg가 갑자기 빠졌어요. 대학교 가면 진짜 살이 빠지는구나 이 생각하면서 그냥 기뻐했는데 어머니는 살 빠지면 뭔가 몸이 이상한 상태라고 너 뭔가 좀 몸이 이상한 것 같다. 바로 큰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1형 당뇨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태여가지고 절망스러웠다기보다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는데 어머니는 그런 질병을 아시고 계시니까 진단 받는 도중에 좀 우셨어요. 작년 2월에 1형 당뇨를 처음 확진받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혈당을 계속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다니는데 그 그래프를 친구들이 보면 너 주식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마약이라고 놀릴 때도 있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딱 적당한지 잘 몰라서 인슐린을 적당하게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혈당이 막 200, 300을 치고 나갈 때도 있고 저혈당이 오고 나서 또 고혈당이 오거나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예, 혈당은 컨디션이나 스트레스, 긴장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긴장을 하면 혈당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긴장도 많이 했나 봐요. 시험 도중에 고혈당 알람이 크게 울려가지고 되게 난감했던 사연이 있습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세번 약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해주시는데 1형 당뇨는 그렇게 단순한 처방이 안 내려오거든요. 계속 변동하는 혈당 그래프에 따라서 내가 주사를 맞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저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혈당이 먹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맛없는 걸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어린 나이에 이런 피곤한 병을 갖게 됐나 힘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편견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당뇨라는 이름 때문에 단 것에 많이 먹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주사 공포증도 있었어서 혈당 체크를 할 때나 주사를 맞을 때도 많은 공포감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 또래 환우들이랑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20대 1형 당뇨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다른 비당뇨인한테 말할 수 없는 것들 그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엄마께서 곁에 늘 있어주시고 늘 힘을 북돋아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에 큰 도움이 되었고 1형 당뇨병 환우회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경험들도 많이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뇨인은 맨몸으로 다니면 안 돼요. 무조건 이 파우치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파우치 안에는 혈당 측정기, 혈당 측정 검사 시험지, 체열기, 그리고 인슐린 주사기랑 인슐린 주사 바늘을 아주 여러 개 가지고 다녀야 돼요. 저는 이렇게 비비캡이라는 장치에 껴서 다니고 있어요. 비비캡은 여름같이 뜨거운 날에 인슐린이 상할 수 있어서 이걸 보호해주는 기계예요. 이거는 제 동생이 사용하고 있는 펌프인데 이거를 몸에다가 달고 가방에 넣거나 주머니에 넣거나 해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펌프와 연동되는 CGM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몸에다가 두 개를 착용하는 건데, 일단 혈당을 측정해주는 이런 CGM을 착용하고, 그 CGM에서 정보가 연동이 돼요, 앱에서. 그래서 그 앱에서 펌프를 사용해가지고 주사를 넣거나 아니면 실제로 조작해서 넣거나 해요. 근데 이런 펌프를 차고 있다고 해도 기계가 갑자기 뭐 고장이 났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인슐린 주입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무조건 이 세트를 저는 항상 갖고 다녀요.
저는 아직은 청소년이지만 이제 한 5년만 있으면 성인이 되는데 지원비가 줄어들어서 그 걱정이 제일 커서 이제 19세 이상도 지원비가 더 많아지는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고 1형 당뇨에서 당뇨라는 말이 너무 편견을 많이 가져다주는 말인 것 같아서 1형 당뇨라는 말 대신 체두부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1형 당뇨가 그냥 장애 인정을 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형 당뇨를 많이 아는 병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기도 참 애매하고 펌프처럼 이런 최신 기계들을 접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인슐린 펌프라는 게 되게 단순한 기계처럼 보이지만 4등급 의료기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장애 인정되고 여러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이 환자들에게 좀 더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어려서 명확한 꿈은 없지만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남들에게도 행복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1형 당뇨 진단 받고 나서 내가 이 병을 얼마나 잘 관리해서 지낼 수 있을까? 합병증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뭐 1형 당뇨가 아니더라도 젊은 나이에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